약초로 백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좋은 약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뿌리의 모습입니다. 튼실하죠? 자, 보이십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약초 이름은 곰보 배추입니다. 농가 밭 들에서 잘 자라는 꿀풀가의 여러 회살이 풀입니다.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전초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고 겨울에도 말라 죽지 않고 자란다고 하여 동생초라 합니다. 이렇게 주름진 잎은 배추와 비슷하게 닮았으나 곰보 모양으로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육월경 보라색의 자잘한 꽃이 가지 끝에 흩어져 많이 핍니다. 성분에는 식이섬유와 캐르세틴, 칼륨과 칼슘, 페놀 화합물 17종과 나이아신,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시니그린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어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 혈관질환을 예방하여 혈관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피로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청열작용이 뛰어납니다. 혈관벽에 붙은 혈전을 녹여주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혈을 제거해줍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경화되는 것을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간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근경색증인 심장 근육 손상으로 인한 질환을 최대한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전조현상인 발열과 발한, 흉부통증, 그리고 호흡곤란, 쇼크와 어지럼증, 구토와 흙구역질이 나는 증상을 사전에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케레스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어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 해줍니다. 장의 연동운동과 점막을 자극하여 흡수물이 장 속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세포의 분화와 생성을 억제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체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제거하고 체지방과 지방유무를 빠르게 분해 연소해주는 효과도 큽니다. 특히 복부 비만과 배사를 빼주어 허리 둘레를 크게 감소시켜 체중 감량에 좋은 약초입니다. 몸 전체가 살이 찌지 않는데도 유독 뱃살만 늘어나 고민이거나 요요 현상과 셀룰라이트로 걱정하는 사람이 먹으면 효과 좋은 약초입니다. 즉, 살찌게 만드는 뚱부근을 확실히 없애주는 약초이며 차로 달여 물처럼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하며 뚱부근을 없애주는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도 좋습니다. 노화로 인하여 무릎 연골이 따라 없어져 염증과 통증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무릎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따라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정상으로서는 비만으로 오는 무릎 통증과 뻐근하고 뻣뻣한 무릎 통증, 무릎이 아파 쩔뚝거리는 증상, 콕콕 쑤시고 시리고 붓는 무릎 통증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그럴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서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도 크게 완화시켜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 그리고 양반 다리 하기가 어렵고 앉았다 일어서면 마찰음이 심해서 무릎 통증이 생기는 증상도 크게 완화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칼슘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지를 개선해주는 천연 항생제 약초입니다. 기침과 감기, 천식을 예방하고 가래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예방해 줍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청열작용으로 혈액 내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현기증, 혈뇨 증상, 시력 저하, 뒷목이 땡기고 뻐근한 증상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당뇨병을 예방해줍니다. 멀쩡한 사람도 혈당에 변화가 오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이 췌장의 기능을 좋게 하여 인슐린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안정시켜줍니다. 이 손발저림이나 시력 저하, 만성 피로, 소갈증,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소변을 자주 보는 다녀증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즉, 소변으로 혈당이 빠져나가는 증상을 크게 감소시켜줍니다. 이 곰보 배추를 채취하여 다른 채소와 겉절이로 해먹거나 샐러드로 해먹어도 좋습니다. 이 뿌리채 케어, 이 그늘에 말려 차로 끓여 물처럼 마시면 다이어트와 이 관절염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고관절염에서 이 곰보 배추를 먹었을 때 연골 조직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나온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곰보 배추에 대한 이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